이상한 친구들이 사는 집. 게임 시작. 초월 번역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잊지 마세요. 이날의 만남을, 그녀들과의 만남을, 가령 그녀들이 잊어버릴지라도. 힝, 정말 가는 거야? 뭐라고, 나츠키? 무서운 거야? 별로 무서운 건 아니지만 도깨비가 정말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하, 도깨비 같은 게 진짜로 있을 리가 없잖아. 맞아 맞아, 심심풀이 겸 담력시험, 담력시험 같은 거니까 즐겁게 가자. 그녀들은 그날 밤 도깨비요?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을 들려오는 폐가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왔네요. 열쇠가 걸려있지 않아서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 하, 휴미는 평화 소리만 한다니깐. 자, 담력시험을 즐기자. 뭐야 너,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그리고 움직여지네요. 세이브를 합시다. 이게 혈액형까지 있네요. A형, B형, O형, AB형. 혈액형이 종합으로 모여져 있네요. 잠겨있네. 흥, 잠겨있어. 빨리도 되네요. 열리지 않는 것 같네요. 열리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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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간을 거울은 소름 끼치네. 뭔데? 우리 아키라 설마 무서운 거 아닐까? 별로 그런 거 아니야. 사용한 비누와 샴푸 같다. 이게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갖게 할 순 없...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뭐야 얘? 뭐하냐? 뭐야? 어? 저기요? 저기요? 여보세요? 별로 그런 거 아니야. 아, 이거 번역하신 분이요? 진짜 더러운 변기다. 물때가 낀 거 보니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건가 봐. 구글 번역기요? 응? 여기도 안 열려? 한번 철사로 열어볼까? 세 명 정도가 두들기면 부서지지 않을까? 하, 하루카는 그냥 난폭한 거예요. 열리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여기도 안 열려? 한번 철사로? 세 명 정도 두들기면 부서지지 않을까? 하. 얘 진짜 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딱히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실황을 한 다음에 그 사이트를 올린 사이트를 알려드리기로 했거든요. 뭐야 이거? 상자 아닌가요? 그런 거 보면 알거든? 지나갈 순 없는 것 같네요. 빠르다. 줄줄이 소세지 같구나. 참겨있네. 참겨있어. 나가 그냥. 거기 정작 둥지, 설마 난 무서우니까 여기서 빠져나겠어 라는 말을 꺼내지 않겠지요? 설마 웃었지 않다고 한 게 누군데? 나올 수도 없군.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아. 여기만 열리는데. 이 카시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얘 이 카시나야. 얘 개집아이야. 얘 나의 친구야. 하, 정말. 넌 누구야? 넌 누구냐고? 넌 누구야? 그만해 제발. 무섭단 말이야. 거울을 보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말해선 안 돼. 어? 뭔가가 방금 들리지 않았어? 확실히 말해선 안 된다라고. 나만 못 들은 건가? 나츠키가 나한테 말했지. 그런가? 내가 말한 거야?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환청이 들린 건가? 뭔가 부금이 생겼군요. 이 개집아이. 이제 안 나오네?
어디 갔냐? 어디 열린 데가 생기겠지? 잠시만요. 네, 이어서 할게요. 일단 부금이 바뀌었고 여긴 화장실이네요. 갑시다. 열리지 않아. 뭐야 이거. 갈 수 없어. 어딘가 열리지 않았을까? 열린 데가 하나도 없네. 얘가 지금 날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이템 초콜릿 나츠키가 준비한 간식 디지트 크라베라 이미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4,000,000원 뭐지? 일단 세이브하고 볼게요. 뭔가 질문을 하고 하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번역이 안 되어 있네요. 머리색 똑같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만화입니다. 아, 거울에서 찍어볼까요? 아니, 무슨 집이 여기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어? 안되네요. 이건 그냥 무슨 이미지 데이터 보는 것 같은데요? 안되는데? 뭔가 되게 막막하다. 여러 번 조사해야 돼. 아, 정말. 우와, 터워. 뭔가 있는 것 같아. 구더기라던가 거머리 같은 게. 이런. 기분 탑치게.
저기 이 안에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야. 빠진 머리카락이던가 가라앉아서 말이야. 또! 하루카 무서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기에 뭐가 있든 간에 이 오염된 물속에 손을 찔러버리면 민폐겠지. 이 사이에 나가네. 저 가시 나가. 그래요. 세 번 이상 해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조사를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네요. 다섯 번은 해줘야 돼. 또 여기야 설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쓰러졌다. 어라? 아까 여기 3번 없었잖아? 그랬었지? 열 쓰러졌네요. 아, 걔가 열쇠 두고 간 거구나. 몰래 나간 게 아니라. 네, 멘붕을 하고 있으시네요. 도움을 원하는 직장인이 쓸데없는 너무 울고 있다. 열리잖아요. 열었다. 뷰조님 어서오세요. 와, 먼지 봐. 부부의 침실 같은데요? 선반은 비어있다. 하지만 다섯 번 이상 조사를 해줍시다. 왜냐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없네요. 앨범 있다. 앨범? 어? 앨범에는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다. 젊은 부부와 어린 소녀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찍혀있다. 3인 가족인 건가? 소문으로 말이야, 이 집 딸이 중병에 걸렸었대. 그거 저도 들어본 적 있어. 여기 살던 집 아이는 거의 학교에 간 적이 없대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래도 나 소문일 뿐인데. 딸이 병으로 죽고 어머니는 그 후에 자살을 했죠. 어허? 어머니가 자살한 건 몰랐는데? 나도 딸이 병 산 것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이사 갔다고 들었어. 불쌍하네. 네가 더 불쌍해. 지금 네 뒤에 귀신 있었는데. 야, 저장을 합시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조사를 합시다. 딴딴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우와, 진짜 먼지 많아. 두 번째 열쇠를 얻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비교적으로 빨리 얻었네요. 두 번째 열쇠는 열리잖아요. 열리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열릴 것 같았어요. 우와, 좀 나와봐. 전혀 무섭지가 않잖아. 난 충분히 무섭다고. 이쯤에서 빠밤하고 유령 한 마리라도 나와주면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아, 모처럼의 담력시험인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네. 좋은 거예요. 담력시험 같은 분위기니까 원래 분위기만 즐기는 거라고요. 더 이상은 무섭다고. 돌아가자. 시끄러워, 나츠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뭔가 나와버리는 입맨 는다고. 나츠킨 겁쟁이라니까. 사컷 만화가 추가되었습니다. 흐흐. 그래봤자 번역이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겁쟁이. 놀래키는 거군요. 뭐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 잠겨있네. 열렸다. 어? 여기는 도서관? 바보냐? 저 어째서 평범한 민가에 도서관이 있겠냐? 아무래도 서재 아니겠냐? 하지만 보통 민가에선 이렇게 큰 서재는 없다고. 물론 이 집 주인이 작가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오! 좋은 생각이네. 완전 도서실 뭐야 얘. 이번에 또 이러네?
잠시만요. 아, 이 여자애가 장난질을 또 시작하네요. 어떡하지? 여긴 조사도 안 되는데, 심지어. 깜짝이야. 야, 이 흰머리 애가 걘 줄 알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책. 귀신이 따라온다는 소설, 제목의 소설책이다. 괴기 소설 같네? 왠지 표정이 그림이 무섭네요. 조사해. 됐다. 이제 안 날 거야. 책이 놓였다. 이 책 내가 읽어본 거인 것 같아. 어린이들 보는 책이었지만 슬픈 이야기였어. 그래? 근데? 더 이상 없는구나? 그래. 자, 이쯤에서 세이브를 한번 하고요. 이 개지바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른 데로 뭐 해야 되는 건가? 설마 이거 막 조사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옆에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씨. 아. 야. 아우. 아. 야호, 열쇠로웠습니다. 신나네요. 위층인가? 여긴가? 세 번째 열쇠는 여기네. 뭔가 잡아당기는 소리가 난 건 기부팅. 에휴, 들었어. 어쨌든. 저기 이 상자 이런 곳에 있었던가? 아까는 더 앞에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친구들도 멍청하군요. 세 번째 열쇠를 왔다. 네, 왔네요. 창문으로 학교가 보여. 당연히 우리 집 뒤 고지대에 이 집이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다 치고 곤란하게 됐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폐가라고 해도 의외로 건물은 깨끗해. 지저분하고 기분 나쁜 벌레 동물들이 나온 것보다 더 낫잖아. 저는 여기 모두와 여기 있는 것만은 재밌어요. 그런가? 그럼 이제 질리 참인데. 이렇게 무서워하는 건 저뿐인가요? 맞아, 너만 그래. 아, 그러고 보니 말해선 안 돼. 어? 방금 들린 것 같아. 이번에도 저한테 들린 느낌이 들어요. 뭐가? 너 들리지 않았어? 말해선 안 되라고. 후유미, 방금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에? 그러고 보니 배고프지 않아? 라고 말하려고 했을 뿐인데. 어? 그것뿐이야? 무슨 소리였던 걸까? 세이브를 했고요. 뭔가
더빙을 하기가 힘드네요. 책장이다. 텔레비전이다. 알람시계. 알람시계는 이렇게 조사해내는네요. 장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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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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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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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 아, 힘들어. 여기서 뭐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방에서 무언가를 얻어야지 진행이 되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오오오. 다쿠님 어서오세요. 지나갈 순 없는 것 같네요. 열리지 않네. 다시 가봐. 다시 뒤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려가야 되나? 덜컹, 덜컹, 덜컹. 뭐야, 이 소리? 덜컹, 덜컹, 덜컹. 설마 발소리? 설마! 덜컹, 덜컹, 덜컹. 다가와요. 도망가라고. 도망치자. 아래쪽에서 다가오는 것 같아. 도망쳐야 돼. 어떻게 하지? 점점 다가와요. 뭔가 있는 건가요? 몰라. 이대로 여기까지 와버릴 거야. 숨자. 어디든 저희가 쉬운 장소에 숨는 거야. 숨을 수 있는 곳? 그런 건 스스로 생각해라. 난 옷장에 숨겠어. 하, 저는... 나츠키, 침착하게. 나츠키는 책상 밑에라도 숨어. 알았어. 자, 전 침대 밑에 숨을게요. 의외로 시간이 기네요. 그러니까 나는... 넌 없는데? 야, 넌 없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인형인 척한다. 아. 서렌더는 뭘까요? 서렌더. 서렌더는 뭔가요? 옷장에 두 명이 억지로 들어간다. 서렌더가 뭘까? 도대체? 몸빵? 서렌더가 궁금한데? 서렌더. 포기하자. 아빠, 엄마. 아키라는 정체물을 괴물에게 잡아먹히게 됐습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천천히 손잡이가 돌려지고 문이 열린다. 열린 문 건너편에 있던 것은 게임 오버. 헐. 아, 항복이에요? 이런 이런. 고마워요. 덜컹 덜컹 덜컹. 인형인 척을 해볼까? 덜컹 덜컹 덜컹. 빨리빨리 빨리빨리 LT급으로. 그러니까 나는 불쌍한 아이. 인형이 척해. 인형으로 기장하는 거, 아니 가장하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다. 표정 봐. 미핌? 어? 어, 난 인형. 아키나 뭐 하는 거야? 인형인 척하고 있었어.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천천히 손잡이가 돌려지고 문이 열린다. 외로워. 누군가. 누군가 친구가 되어줘. 부러워. 난 인형이야. 인형이라고. 미피야, 미피.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
휴. 간 건가? 아, 방금 뭐야? 진정해, 나츠키. 방금 분명히 이 사람이 존재는 아니었지? 외로우라고 말한 건 들렸지만 드디어 재밌어지는걸? 뭐요? 태평한 그런 소리 할 때예요? 진짜였다고요? 진짜 도깨비. 이 단세포 바보야. 아, 야, 진정 좀 하자. 위험해. 위험한 게 있어요. 도망가야 돼. 저주로 살해당하기 전에 도망가야 돼. 뭐? 다시 돌아가려고? 모처럼 담력시험 같아서 왔는데? 나츠키 말대로야. 저건 위험하다고.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네요. 여긴 위험해요. 알았다고 알았어.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다음에 계속 탐험하는 걸로. 두 번 다시 내가 오나 봐라. 어쨌든 빨리 돌아가자. 사건 만화가 추가되었습니다. 눈이 하나가 네모네요. 그리고 사컷 만화는 또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죠. 알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서 있습니다. 머리를 움켜쥐고 있네요. 그리고 하트를 뿅뿅. 마지막은 빠지기군요. 갑시다. 짜잔, 어? 설마. 거짓말이지? 열리지 않아? 이쪽 안쪽에서 열쇠를 거는 방식인가? 하, 왜? 도대체 왜? 나츠키, 진정하라고 제발 신경쓰이게 좀 하지마. 이 자식 빌어먹을. 어떻게 하지? 오. 아? 핸드폰이 통화 이탈 지역으로 되어있어. 아까까진 분명히 전파 잘 통했는데? 다른 출구를 찾아볼까? 그 방법밖에 없겠다. 뭔가 나츠키만 멘붕이네요. 네,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열리잖아, 열리잖아. 여긴 필요 없어. 얘도 필요 없고 2층으로 가야 되나? 지나갈 순 없네요. 열리지 않네. 장롱이다, 장롱이다, 장롱이다. 알람시계. 어떻게 해야지 또 진행이 될까? 지나갈 순 없어. 열리지 않아. 창문을 뛰어내려. 안 되네. 힛! 꺄! 초자연현상. 책이 손상되고 있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힛, 이제 더 이상 싫어. 아, 이거 일로 하시는 분 진짜 귀엽다. 사컷 만화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연. 야. 우. 야. 어? 우. 뭐라는 거야? 끝. 먼지가 쌓여지는 책이다. 먼지가 오래된, 먼지가 오래된, 먼지가 오래된, 먼지가 오래된, 먼지가 오래된, 먼지가 오래된. 세이브. 잠겨있네. 정말 긍정적인 아이라니. 책장이다. 알람시계. 이렇게 해도 알람시계가 보이네요. 어딜 가야 되는 거야? 아, 화장실 불이 없어, 이제.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어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여기서 조사해야 되나? 오래된, 어? 먼지가 쌓인, 어? 열쇠가 있어. 내 거. 됐다. 세이브하고요. 열쇠, 포. 반복 꿈의 발병품. 잠겨있네. 열리지 않아. 열었다. 부엌이 나오네요. 세탁기다. 전자레인지다. 냉장고네. 아무것도 들어있진 않아. 찬장. 싱크대. 휴지통은 볼 수 없는 건가? 휴지통이네. 커피메이커. 있을 건 다 있네요. 뒷문이네. 제발 열어, 열려줘라. 여기도 안 되나봐. 젠장. 만약 이대로 나갈 수 없다면 귀신한테 먹혀버리면 어떡하지? 유령이란 건 사람을 먹는 건가? 보통 저주를 걸어서 죽이지 않나? 잠깐만요, 후유미. 아무렇지도 않게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겠냐? 하루카, 좋은 생각 있어요? 계속 생각해보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가야겠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일리 있다. 그건 무서워. 그래서 확실히 다른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좋아, 가자. 하루카, 너 정말 이상한 걸 즐기고 있는 거야? 에이, 그렇게 보이나? 나 다시 무서워서 울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거짓말. 일단 뒤에가 안 열리네요. 열리지 않아. 전자레인지, 냉장고. 배고파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부터 나도 뭔가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러고 보니 저녁밥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 왜 그렇게 태평한 소리들이야? 그야 이미 이 집에 들어온 지 한참 시간이 지난걸? 그러고 보니 그렇긴 해. 간식으로 가져온 초콜릿 있는데 먹을래? 오, 됐다 멋져요 누님. 와, 난 초콜릿이 너무 좋아. 먹자. 나츠키는 초콜릿 3개를 꺼냈다. 어이, 3명 먹을 거밖에 없어? 어라? 이상하네. 다같이 먹으려고 인원수 맞춰서 가져왔는데. 난 조금은 먹어도 좋으니까 나츠키와 나는 절반씩만 먹을게. 미안해. 나츠키는 초콜릿을 한 개를 두 개로 나누고 그것을 건네주었다. 아키라와 후유미는 한 개씩 먹게 되었다. 맛있다. 후유미, 그렇게나 초콜릿을 좋아하는 거야? 응, 매일 초콜릿만 먹고 살아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좋아. 그렇게 살다 코피 뿜고 빈차로 죽을지도 모른다. 이 달콤하고 향기로운 맛과 입에서 녹는 감촉, 하늘로 날아갈 만큼 맛있다고. 하, 좋고, 최고. 초콜릿을 먹고 조금 살 것 같다. 작업 만화가 추가되었습니다. 읽죠. 네. 여자아이가 나오네요. 야, 거기 너 추천 눌렀냐? 네, 눌렀어요. 오, 감동. 끝. 세이브 하고요. 싱크대는 더 이상 안 된다. 없고. 가자. 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뭔가 불길한데? 열리지 않아. 여기가 아이템 뱅크긴 한데 일단 다른 데를
썩은 말 사용하지 마. 바보 같은 자식이, 자식 같은 거 말이다. 남자 같아서 멋있어 등등? 그게 만화 내용이었나요? 뭔가 가져갈 만한 게 여기 있나? 진행이 안 되는데? 어, 있어! 이럴 줄 알았습니다. 4컷 만화가 추가되었습니다. 열쇠. 오, 오! 너 주먹밥 좀 볼래? 뭐야, 이건? 어쨌든, 이렇다고 하네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쇠가 세이브 열리잖아. 잠겨있네. 아랫방인가? 깍! 어? 어? 누군가 친구가 필요해. 혼자는 싫다고. 어? 나 몸이 움직이는 거 맞지? 카이 들리는 거야? 친구가 부러워. 그러니 말해서 안 돼.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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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눌린 게 풀렸다. 뭐야 방금 건 뭐였지? 그 녀석 생각보다 위험한 거였을지도. 어쨌든 풀려났습니다. 일기인 건가? 2월 24일 질병과 계속 싸워왔던 딸이 오늘 새벽에 죽었다. 그 아이가 없는 세상이 어떤 무엇도 바래 보인다. 그 아이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나 따분했다니. 여기까지밖에 없어. 나머진 다 백지야. 왠지 불쌍하네요. 잠깐, 그 아이 죽는 날이 6월 24일이면 내일이잖아. 어? 지금 날짜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늘이라고요. 오늘이 이 집 딸이 죽은 날인가? 어? 벌써 그렇게 되는 거야? 와우,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는 일만 남았네. 이 상황에 베니크님 리얼이에요. 알람 시계 놓아졌다. 일기인 건가? 장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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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조사를 계속하자. 뭔가 나올 거야. 없나? 없네. 가자. 오, 이쪽으로 와라인 건가? 함정 아니지? 함정이라고 해서 갈 수밖에 없어. 여기 또 화장실이 있네요. 개지바이가 진짜. 더러워진 거울이다. 밀었어. 가봐. 오, 못 가네. 어? 어? 안 돼. 어? 여자 귀신이 하루카에게 한 개 열쇠를 주었다. 몇 번째 열었다. 안 돼. 있잖아, 방금 그 유령 병으로 죽은 딸인 걸까? 아니, 상당히 늙어 보였어. 아마도 자살한 어머니일 거야. 또 왜 이렇게 불길한 말만 하는 거야? 방금 그 유령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보다 열쇠를 줬다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닌가? 바로 옆이군요. 어? 여기 여자 방인 거죠? 병사 딸, 병사한 딸의 방. 창문은 우리 학교가 보이네. 병학해서 학교가 갈 수 없었죠. 그 집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 학교로 내려가 쓰고 있을까요? 에브. 말이 꼬인다. 끝났군요. 책장이다. 판타지 소설이나 순정 만화가 줄지어 서 있다. 세 번씩 조사를 해줍시다. 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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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필. 거울. 어, 거울이다. 응? 저기 하루카, 무슨 생각 중이야? 아니, 그냥 모처럼 거울이 있으니까.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넌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그만해요. 다 같이 놀자. 어? 우와? 하루카. 어, 이럴 수가. 계속 다 함께.
많이 노는 거야. 어떡해, 세이브. 못 가는 거야? 뭐야 이거, 길이 없어. 저기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니마? 니마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보실게요. 어이, 여긴 어디야? 어? 줄곧 보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너 그 집 딸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괴롭고 슬퍼서. 병으로 괴로웠던 거야? 아니에요. 괴로웠던 건 누구와도 만날 수 없었던 것 때문이에요.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을 뿐이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엄마뿐이었죠. 다른 사람과 말할 수조차 없었죠. 내일 죽는다 해도 이상할 것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야, 너 좀 불쌍하다.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일까 하고 항상 시달리다 잠들었죠.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죽어있었어요. 도대체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냥 함께 놀고 싶었을 뿐. 더 이상 좋을 거 없어. 나츠키랑 아키라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이제 돌아가게 해줘. 그렇구나. 그래. 하지만 쓸쓸해. 이 집을 나가게 되면 나에 대한 기억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을 한 걸음만 나가도 너희는 나에 대한 전부 잊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외로운 거야? 그래, 엄청.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너희와 놀고 싶은데. 안 되는 걸까? 싫어. 싫어. 난 갈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였어. 알았어. 그렇지만 역시 쓸쓸해. 하루카! 하루카! 괜찮은 거야? 아, 괜찮아. 걱정 끼친 건가? 하루카 바보. 걱정 끼친 거라고. 울지 좀 마. 내가 죽기라도 하겠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집 딸이랑 좀 얘기해봤어. 어? 아까처럼 그림자 형태에서 얼굴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땠어? 쓸쓸해 보였어. 그러고 보니, 어? 그 목소리. 뭐? 아니야, 기분 탓인 걸까? 아무렴 어때? 그럼 다시 가볼까? 이 선택지가 무슨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4번에 합시다. 여기 들리지 않아. 번역. 번역이 되어 있지 않군요. 아,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뜻이에요? 고마워요. 나가보죠. 미친. 열리지 않고 있잖아. 왜 잠겨져 있지도 않는데 열리지 않는 거야? 욕이 나올 줄이야. 방금과 로드에서 그대로 갇힌 거 베드 같은데 지금 뭐죠? 방금과 로드에서 그대로 갇힌 거 베드 같은데 지금 뭐죠? 아, 그 선택지에서 같이 놀자 해보자고요? 그 말씀이신 건가? 곰인형이다. 어? 이 곰인형 뭐가 쥐고 있어? 7번 째로 웃었다.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로드. 야. 빨리빨리 넘길 수 있지요. 오! 진짜? 나 정말 기뻐. 약속인 거야? 계속 이 집에서 놀아주고 있는 거야? 영원히. 게임 오버. 그렇습니다. 게임 오버였네요. 역시 제 선택이 맞았어요. 열었다. 이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깜짝 놀랄 것 같지 않아. 꺅, 무서워. 넌 그냥 겁쟁이 같은 거야. 이 상황에서 무섭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 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고요. 책에 띄워드리네요. 방어 끝이 내님 빈별님 어서오세요. 야, 어디가. 야, 얘 저기? 야? 얘 채가? 야, 공채가. 공책 주제 겁나게 뛰어다니네? 못 잡는 건가 봐. 됐다. 더러워진 대학 노트다. 더러워 보이는 빨간색은 피인 건가?
살려줘. 우와. 뭐야 그건? 죽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겠지, 분명. 그렇군요. 책장이다. 세이브를 1번에 해두겠습니다. 알람시계. 장롱이다. 뭔가 이렇게 4개 있네요. 장롱이다. 얘를 어떻게 더 해야 되나? 어, 야?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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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이다. 야? 저기요? 저기요. 멈춰봐요, 좀. 아, 멈추라고, 야. 됐다. 어, 똑같네. 얜 별로 의미가 없나봐요. 뛰어다녀라. 실컷. 아, 이게 그래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이러는 거구나. 아, 그래서 느리구나. 그러네. 비켜, 나갈 거야.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어디 뭐 가져갈 만한 게 또 없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열리지도 않고 열쇠도 없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이벤트가 없을 것 같은데. 오, 여기네. 화장실 가고 싶어. 기다려줄 테니까 다녀와. 하지만 혼자선 무섭다고. 하여튼 너는 화장실... 오타가 있네요. 화정실이 아니라 화장실이죠. 화장실 정도는 혼자서 다녀와라. 하루카라면 그건 무리겠지?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그래, 맞아.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담요 시험의 한 일환이란 말이야. 혼자서 다녀와. 참 너답다. 알았어요. 혼자 다녀올게요. 정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잘 다녀오라고? 후후. 좋았어. 역시 외로워. 영원한 친구. 와, 일러스트 진짜. 포즈 봐. 힉. 영원히 함께. 싫어. 싫어. 어? 저기 안 되는 거야? 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야? 불가능해. 유랑과 친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슬픈 일이야. 슬퍼. 쓸쓸하고. 그래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응? 게임 오버. 친구가 돼야 되는군요. 화장실을 왜 혼자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아래층까지 다시 가야 되네요. 세이브. 다행히도 대사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어. 이번엔 가능해. 그렇게 나 외로운 거야? 쓸쓸해. 친구가 되는 것뿐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함께 놀아주고? 계속? 계속 놀아주는 친구라면 어디라도 없을 거야. 어? 그래도 쓸쓸하다고. 그러니까 말해선 안 돼. 어? 알겠어요, 엄마. 자, 이거 줄게. 그림자는 나츠키에게 열쇠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열쇠를 얻었다. 어?
도대체 그건 뭐였지? 세이브. 나가죠. 어이, 나츠키 괜찮은 거야? 나츠키! 무서웠다고. 안쪽에서 비명이 들렸는데 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다고.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야? 사실은... 이러쿵 저러쿵. 그런 건가? 난 또 그림자가 나오나 싶었다고. 이제 8번째 손에 넣었다는 거네. 좋아, 다음 방으로 갈까? 아, 그 전에 할 말이 있잖아, 하루카. 어? 예? 뭐요? 나츠키. 예? 아까는 심술 부린 거 미안해. 네?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구나. 그럼 가볼까? 이성붕괴님 어서오세요. 네컷 만화가 추가되었습니다. 화장실. 이랬다고. 어? 그게 가능해? 하는 듯한. 어쩔 수 없자고. 제발 같이 가지고 하는 것 같아. 네, 이렇다네요. 이제 방이 몇 개 남았지? 어쨌든 갑시다. 여기네요. 비가 있네요. 책장이다, 책장이다, 책장이다. 아무것도 없어. 저기, 나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좀 쉬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빨리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도 확실히 계속 걷고만 있을 뿐이네요. 그건 그렇네. 무작정 돌아다녀 봐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 의자도 있는데 이 근처에서 조금 쉬고 있자. 나츠키도 조금 쉬고 있어. 긴장하고 있으면 쉽게 지친다고. 응. 아, 지친다. 우리 어쩌면 이대로 영영 나갈 수 없는 걸지도. 그건... 어이, 휴식 시간에 부정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라. 이 상황에서 그건 실없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라. 그래, 난 모른다는 걸 알겠어. 뭔가 파지티브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있어요? 아까 먹은 초콜릿이 맛있었습니다. 후요미는 파지티브 쪽보다 생각이 없는 거다. 네, 전 있습니다요. 최근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요. 이게 어디서 지금. 또 네 남자친구 이야기냐? 어, 아키라, 남자친구 있었던 거야? 촌티나고 나빠서 믿음직스럽진 못한 남자였지만. 잠깐만요, 하루카. 무슨 말이 그래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그런 남자 부러워할 게 어딨냐? 그런 바보 도대체 어디가 좋다고. 하지만 아키라의 남자친구라면 상냥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단 말이지? 아, 내 손발이 오글거리고 있다. 근데 걔는 정말 상냥하다고. 잠시만요. 부시럭부시럭. 이어서 할게요. 바보가 아니냐 이 녀석은? 남자가 여자한테 상냥한 건 당연한 거라고. 세상에 상냥한 남자 따위 깨끗이 쓸어버릴 만큼 있겠지만. 일절만 하지. 어, 그래요, 그래요. 나츠키와 하루카는 남자친구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호. 나도 일단 없어. 하지만 둘 다 예쁘니까 인기 있을걸?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딱히 나도 연애에는 관심이 있지 않아. 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연애 따위가 뭐가 좋다는 거야? 애들이 나하고 하는 시간 낭비라고. 불쌍한 하루카찡. 아직 연애의 훌륭함을 모르다니. 사랑은 좋은 거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그냥 바보잖아. 그를 껴안으면 아, 너무 행복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좋겠구나. 러브러브입니다요. 뇌수에 구더기가 쏟아져 있는 건가? 좋은 게 좋은 거구나. 나도 애인 갖고 싶다. 나도. 그 사이에 귀신은 사라졌네. 그래, 현실 도피해서 휴식생활 끝.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탈출하는 방법부터 찾아보자. 모처럼 무서운 상을 입고 있던 참이었는데. 덜컥. 응? 지금 무슨 소리 안 났어?
틀림없이 옆방에서? 좋아, 가보자. 작업 만화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끊고 갈게요. 옆방으로 갈 수가 있나? 이 검붉은 거 말이야. 설마. 피야, 틀림없어. 아마도 여기서 엄마가 자살한 것 같군요. 제발 여기서 나랑. 뭐? 말해선 안 돼. 나왔다. 네가 자살한 어머니냐? 헐, 엄마한테 반말해. 하루카, 왜 갑자기 싸울 기세야? 당신은... 딸이 태어난 날은 눈이 내리는 추운 밤이었어요. 네? 그 아이의 행복만을 바라며 전 아이를 키웠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아이였어요. 집에서 자는 것밖에 못하는. 항상 부러워하는지 창문으로 학교로 내려다 보고. 항상 슬프게. 뭐 말하고 싶은 거야? 살아있어서 좋았어요. 딸이 살아있어서 좋았어요. 같은 또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하루카, 그런 말 토하지 마. 정말 그렇잖아. 유랑이라는 건 그런 점이 화가 나는 거라고. 자기 사정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고 말이야.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서 이 집에 온 녀석들을 가지고 억지로 친구가 되자고 하고 있는 겁니까? 급기야, 영원히 놀아달라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만의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있는 거야.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네 녀석들 같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미래를 빼앗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싸우려 드는 거야? 당신의 말대로군요. 응? 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말이 더듬거리지네요. 이상하게 게임이 자꾸 말이 더듬더듬거리게 되네. 죄송해요. 그래서 당신들과 함께 있으려고 한 거예요. 당신들을 가둔 것은 딸이에요. 분명 같은 또래 당신들과 놀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그건 해선 안 된다고.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선 안 된다고. 알고 있던 거네. 어째서 당신은 이렇게 내려다본 거죠? 그래도 살아있는 인간 쪽이 더 좋은 게 당연하잖아. 응? 당신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딸도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돌려보내줄 건가요? 그래요. 지금 현관이 열리도록 해놨어요. 돌아가도 되죠? 딸과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딸도 사라졌다.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게 된 건가? 현관이 열리도록 해놨다고 말했지만 정말 열려있는 걸까? 일단 움직여지는데 괜히 녹화를 끊었나 싶네요. 문을 열었다. 아, 여기였네. 이제야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빨리 돌아가서 밥이나 먹고 자러 가자. 와, 아직 아침도 아닌 거야? 거짓말. 정말 부모님 진짜 화났을 텐데. 뭐야? 아키라네 부모님은 그렇게나 엄격한 거야? 쟤네 부모 PTA 회장이잖아. 엄청 엄격하지 않을까? 하지만 고등학생이 외박하고 오면 아무리 엄격하지 않은 부모님이라도 화가 나겠죠?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와... 친구인가? 무슨 일 있어, 후유미? 빨리 돌아가야 돼. 후유미와 부모님이 엄격하지 않아? 어? 응, 우린 친구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 해본 말이야. 친구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런 건 당연하잖아. 그래, 맞아.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돌아가자고. 설마... 제가 지금 계속 하얀 애랑 그 귀신 애랑 헷갈려 했잖아요. 제가 귀신이었던 거 아니야? 빨리 돌아가자고. 나 더 이상 무서워서 못 있겠어. 좋았어. 제대로 열렸다고. 야, 살 것 같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고마워. 안녕. 말해선 안 돼. 후유미, 가면 안 된다. 응, 안 갈 거야. 제가 계속 귀신 애랑 하얀 애랑 헷갈려 했잖아요, 친구 중에. 계속 헷갈려 했잖아요, 제가.
역시나. 응, 안 갈 거야. 신경 쓰지 않는 거니? 죄송해요, 엄마. 어쩔 수 없단다.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단다. 다시 사라져버리고 마네요. 저기 후유미, 즐거웠니? 정말 즐거웠어. 저기, 뭔데 아키라? 우리도 말이야 원래 세 명뿐이었던가? 뭐? 무슨 말을 할 생각이지? 우리 세 명이서 담력 시험 하자고 저 집 갔던 거 아니야? 그래, 그랬었지? 그래, 하루카가 억지로 부르니까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한 거라고. 그래도 뭔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 어, 그랬나? 나도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드는걸? 또 한 사람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또! 무서운 소리 하지 마! 하루카는 언제나 그런 말에 나를 놀라게 하잖아. 그럴 작정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어? 저 아저씨? 이런 이른 아침에. 저기는 무덤밖에 없을 텐데. 혹시 저 아저씨도 유령이라던가 그런 거 아닐까? 그럴 리가 있겠냐? 성모겠지. 이런 이른 아침부터? 저기 저 아저씨가 들고 있던 비닐봉투 봤어? 무슨 소리야? 초콜릿이 있었어. 가득 있었어. 그게 뭐가 중요하지? 혼자서 그렇게나 먹는 걸까? 라고 생각해본 것 뿐이야. 모르겠네요. 무덤에 올리는 거니까. 봐봐. 아침마가 떠버렸잖아. 빨리 돌아가자. 이상한 친구들이 사는 집. 저거 깨진 것 같네요. 가쁜 제작 부분에. 네. 엔터로 보네요. 뭔가 에러가 많네요. 엔딩. Thank you for playing. 여백의 짧게 쓴 한글판 기획 제작. 탄소 자무 배틀. RPG님이 도와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무슨 네이버 카페랑. 한 명이 사라집니다. 끝까지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틀로 돌아가기. 네. 이상한 친구들이 사는 집.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어쩐지 그 귀신이라 자꾸 쟤랑 헷갈린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걔의 반응을 봤을 때 딱 눈치가 딱 됐네요. 그럼 이상한 친구들에 사는지 녹화 괜히 끊었네. 어쨌든 다 했고요. 엔딩 봤네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